같아요. 오늘도 날도 너무 좋고 그렇긴 한데 왜 투표는 손으로 하고 개표는 기계로 하나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차 지나갑니다. 잠시만. 오늘 또 영상을 예, 마포에 기기까지 갖고 오신 분이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 날 손가락이 끊어질 것만 같은 날에도 이렇게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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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춥습니다. 많이 춥죠. 네. 안 춥습니다. 하나도 안 춥습니다. 추운 건 추운 건데. 오늘 광고 문구를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중언부언 하더라도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샌드위치 가지고 오셨던 분께서 오늘은 카스타드를 그냥 예, 몇 개씩 갖고 오셨네요. 오늘은 카스타드를 가지고 오셨어요. 춥습니다. 카스타드. 카스타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예, 유튜브를 들어가려고 시도를 몇 번 했는데요. 유튜브 이 페이지를 열려고 하면 클릭을 하려고 하면 다른 창까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내내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좀 했었어요. 영상 인코딩도 해야 되고 예, 올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 내내 좀 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들어가져서 구글로 해서 들어가니까 유튜브가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저번에 백악관 사이트 들어갈 때 그려놨다고요? 딩그르님. 이거는 뭔가요? 국내 사이트 왜 제가 못 들어가는 거죠? 검색조차 안 되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냥 무슨 촛불 집회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세요. 민주통합당은 차 끌고 다 나와도 되는 거야. 시민들은 여기서 막 힘들게 막 이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뭔가를 또 해놨던 거예요. 백화큰 사이트 두 번에 한 번은 오류나면서 다친다고. 저는 유튜브가 그래요. 유튜브가 어떻게 그것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뭐지 우리 사회를 잘 보시는 우리 한 대표님이 잠깐 어디 뭐 일 보러 가신 것 같은데요. 제가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저 김강산 씨하고 같이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일 텐데. 잘 들립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좀 뭐, 어저께도 계속 그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문희상 의원이 기상대책위원장으로 오늘 아침 뭐 만장일치로 선출됐던지 추대됐던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트위터로 뭐 전화번호 이제 의원실 전화번호는 뭐 공개된 자리니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많은 촉구 약간 투표 촉구하는 전화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뭐 리트윗도 많이 되고 뭐 많이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문희상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어떤 이제 점에서 뭐 생각을 가졌든지 아니면은 뭐 쉬운 말로 어느 편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물어봤더니 아직은 뭐 감을 좀 못 잡겠다. 그래 이제 오늘 아침 뭐 어찌 됐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감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전화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아는 뭐 의원들 아는 의원들 뭐 좀 연락해서 뭐 문희상 의원 뭐 이런 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힘차게 구호하고 그러고서 우리 저 한 대표님이 잘하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같이 있다 한번 해보기로 하고 좀 뭐 좀 시작부터 좀 변호사답게 좀 로우 프로파일로 좀 하나 좀 시작해 볼게요. 어젯밤 늦게 들어가서 뭐 트위터에 나와 있는 뭐 신동아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물론 신동아 기사는 오랫동안 돌아다녔는데 저도 다른데 뭐 이것 조금을 정신없이 시간을 거의 다 할애하느라고 신동아 기사를 못 봤어요. 근데 어젯밤에 신동아 기사 상당히 길던데 아주 뭐라 하나 이런 한마디로 표현해서 쇼크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춥게 추운 데서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거의 1년 전에 작년 4월 총선 이후에 글을 썼기 때문에 1년도 채 안 됐네요.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100% 200% 동아일보 기자들이 적어놨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 한마디로 뭐 지금 뭐 말씀드려선 뭐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쓸게요. 그 기사 내용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 기자들 왈 개판이다. 너무 놀린다. 이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거 그 여러분들이 투표한 것을 개표하는 건가. 너무너무 놀랬고 쇼킹하고 한마디로 개판이다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카페에다가 제일 높은 데다 공지에다 올려놓고 많은 분들한테 그 기사를 좀 그 읽게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 저도 어저께 읽었고 뭐 문성호 박사도 뭐 아직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야기 해줘가지고 오늘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보면은 막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기사를 읽어보면은 정말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뭐 다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오후 3시에 뭐 2.2% 우리 앞섰다 뭐 그 이야기 이제 뭐 계속 했는데 오늘은 아까 뭐 트위터 잠깐 봤더니 누가 하나 적어놨더라고. 쇼킹한다고. 뭐 제가 했던 말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뭐 믿기는 좀 뭐 확실히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뭐라고 적어놨노니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3천만 명이고 그 다음에 투표를 3천만 명 했는데 나중에 개표를 보니까는 3,400만 명이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 2.2% 앞섰고 그 다음에 그 50대가 오후 3시까지는 약 70만 명 남아있고 그 다음에 20대 30대가 약 한 400만 명 남아있으면은 우리 3천만 명 투표를 했는데 진짜 개표장에 그 개표 용지로 보면은 한 3,400만 명 그렇게 해야 100만 명이 마냥 떨어지더라고요. 우연하게 그 숫자가 나와있길래 뭐 생각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좀 안타까워서 아까 뭐 문희상 의원 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뭐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 비슷한 이야기 해요. 아직도 민주당의 그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좀 고생스럽지만 고생스럽고 좀 뭐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조금 더 그 뭐야 이렇게 고생을 뭐 해야 할 것 같다 하길래 저도 좀 뭐 언짢은 소리도 했습니다. 뭐 화가 나는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인데 그 어쩌겠습니까? 뭐 그래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은 어디 좀 자유 발언을 좀 넘길게요. 어디 말씀하세요. 첫째 한번 뭐 계속 참석만 하시는데 말씀 한번 하시죠. 신동화 기사는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를 썼다는 거 이야기 드린 겁니다. 50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결표 본선 끝나고 어떻게 성실히 해야 될지 테레비고 뭐고 다 꺼버리고 인터넷이고 뭐고 다 끄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좀 의심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끝부분이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실은 이제 업종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납품하거나 이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야 저건 뭐 저게 혹시 안에서 스위칭해갖고 1번 2번 바꾸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트윗 계정을 제가 해놓고 거의 안 썼어요. 실질적으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트윗에 딱 들어가 보니까 청원 아고라 청원 그것도 개설돼 있고 그 다음에 멀시텍 함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반론 제기해가지고 엇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3단계로 좀 튀는 부분도 일정하게 같이 튀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 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촛불 집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오마이뉴스라고 아시죠?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9시부터 그 오마이뉴스에 기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국회 회관에 의원님들 방을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한 다섯 분인가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박지원 대표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몇 분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그 초선들 분들이라 그러고 대부분 왜 졌냐 이렇게 묻고 다니는 거예요 기자분이. 그런데 대부분 행선수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총원이 22만 가까이 되니까 우리가 한번 이거를 행간에 의뢰를 해서 한번 수개표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근데 이제 대부분 설레설레 흔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02년도에 그 이해찬인가요? 뭐 그 수개표 시행했다가 이상이 없지 않았냐. 이회창인가요? 이회창. 수교표 했다가 이상이 없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한대요. 근데 또 그 얘기에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거는 의혹만 있지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증거를 다 갖다 받쳐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의혹 있는 자료들 그 많은 자료를 드렸으면 그걸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증거를 찾아내야지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찾아냅니까?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그 저기 부정투표 했다는 증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재인 저 후보님께서 승복을 했는데 이제 와서 승복을 뒤바꿀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의욕이 없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수급해서 했고 정확하게 했다고 우리는 생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는 의욕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교표를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천에서 오신 분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있다. 확실하다. 아, 확실하면 우리가 의혁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뭐 나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통관에서 내지는 뭐 우리 뭐 국가기관에서 아니라고 해서 바꿨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서 이제 무슨 뭐라나 이거 뭐 변호사가 됐건 아니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의혹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보통 분들이 이제 소송을 이제 해달라고 가지고 오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의혹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혹을 가지고서 파헤치다가 우리가 재판을 해보면은 질 수도 있어요. 그 의혹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의혹만 또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다 무죄한다 뭐 참 넌센스 같은 그 뭐 이야기를 참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번 뭐 사건들은 뭐 의혹이 아니라 뭐 상당히 과학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우리 인천에서 오신 분처럼 뭐 여러분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한 일주일 수요일 날 선거가 있었고 투표가 있었고 뭐 만 일주일 동안 뭐 똑같았어요. 뭐 보지도 않았어요. 뭐 지금도 사실 뭐 보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관계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고 네, 목요일 날 이제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친구 중에 하나가 여간 도대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다른, 뭐, 그것을 이제 어떤 공무원 이야기니까 다른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공무원이 둘이 있었는데, 뭐 요새 세상에 그럴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차분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그 2.2% 2.2%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2.2% 앞섰다면은 뒤집어질 일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헤치기 시작해서 뭐 정말 이제 뭐 일도 다 이제 거의 다 때려치우고 날마다 여기다가 뭐 아니면 뭐 매일매일 이 일에다가 좀 저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뭐 렌트비도 임대료도 안 냈다고 뭐 저쪽에서 막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한 이틀 지났다고. 그래서 아까 좀 뭐 밤늦게 여기 오기 전에 렌트비 내고 왔는데요. 그래서 정말 뭐 의혹이 아니라 이제는 저기 하고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의혹이다. 뭐 요새 세상에 그런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가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요새이기 때문에 미국의 CIA가 오바마를 위해서든 소위 말해서 여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안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요즘 세상에도 법률적인 뭐 합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계속 의혹이라고 그럴게요.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까 국정원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정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도 그래서 미국에는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투개표 부정이 뭐 상대적으로 적겠죠. 완벽하게 없다 볼 수는 없겠지만 뭐 뒤집을 정도로는 그런 부정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요즘 세상에도 국정원이 그런 선거운동 의혹이 있는 걸 보면은 투개표 여러 가지 부정 의혹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일반인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아까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뭐 건네주신 분은 1월 4일부터 매일매일 뭐 저기 대한문에도 마찬가지 뭐 여기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오세요. 그래서 일반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것은 의혹이 점점 어떤 사실로 붙여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또 다른 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씨, 열받아서 또 마이크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절차법 위반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의혹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증거, 확실한 증거를 하는데, 어저께 제가 그 현관 노조 위원장님과 그리고 그 강남을 때 전장대표를 아셔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셨던 시골 목사님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강남을 때 전장개표가 안 됐다는 걸 알았는데 저도 확실히 몰랐던 거를 어저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국민들을 이렇게 눈을 멀게 했는지 저도 어저께 알았어요. 저 전장개표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수개표 쪽으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전장개표를 쓰고 수개표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178조에 의하면 수개표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수개표가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수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개표를 안 한 것이고요. 전자개표기 그냥 드르륵 돌려서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에는 보수들이 전자개표기 잘못이라고 난리치다가 박근혜 대통령 되면 전자개표기가 갑자기 좋아지는 기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입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 내리는 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 전자개표기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지금은 전자개표를 이용한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의혹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님들 의혹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절차법 위반이라고요. 수대표 자체를 안 한 게 부정이라는 겁니다. 똑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 의원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요. 수대표를 원칙으로 안 지킨 것 자체가 부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관위가 저는 전장대표기가 전산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봐야 될까요? 네. 전장대표기가 전산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거는 전산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둘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이 가능한 건 주가 아닌 그냥 보조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조수단을 가지고 지금 선관위는 괜찮다, 뭐 정확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조를 주로 해버리고 수개표를 나중으로 내버린 거예요. 순서가 아예 바뀐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국민들한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몇 달을 걸려서 이제서 이해한 사건이거든요.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먼저 쓰는 것부터 잘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수개표 두 번, 세 번 한 다음에 대선에서는 정말 쓰지 말아야 되고요. 그거 쓰냐 안 쓰냐는 여하고 야하고 뭐 지금 말 못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닦아놓고 말씀드릴게요. 야합을 했다고도 나쁜 말로는 야합이고요. 좋은 말로 하면 둘이 쌤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냅두고 증거 갖고 와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하실 때 178조에 의하면 수대표가 원칙인데 원칙 필요한 다음에 전자개표기로 드르륵 해서 나중에 이렇게 수대표라고 하는 건 말도 웃기게 드르륵 한 거 그걸로 해서 조작 가능한 거를 그래서 대통령을 놓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중요한 거는 수대표를 안 했다는 거 그건데 증거를 얘기하고 있느냐고. 아무리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같이 대선에서 원래는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쓰게 만들어서 합의를 해줬다고 칩시다. 이런 일이 있고 국민이 나선다고 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전자대표를 그래다 바꿔놓고 전자대표에게 이용을 하라고 같이 하자고 했다. 차라리 바꿔놓고 얘기를 하라고요. 바꿔놓고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 그렇지만 전자대표기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쓸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전자대표기 쓰지 말아야 되고 수교표 꼭꼭 하는 걸로 가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가만 계세요. 얘기를 해야 돼요. 알아주세요, 이거. 그래서, 김대환을 대법원에서 정말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그거 다 알고, 대정하는 것도 정치, 그쪽에 검사 대정한 거 알고, 검사 아니다, 대법관. 분명히 그런 사람을 임명하리라고, 대정하리라고 알고도 우리 선거 무효소송 시작한 겁니다.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번에 부정선거가 확실하고 그거를 국민한테 알리고 그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아직도 그런 증거 타령하고 있으면 국민은 몰라도 됩니까? 국민은 졸로 보는 겁니까? 저기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요. 절차법 위반이 뭔지 공부부터 하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모르는 왜 선거 위원소장이 왜 들어갔어 하는 분들한테 선거법 178조에 의하면 수대표가 원칙인데 수대표를 주로 하지 않고 두 개로 드르륵 돌려서 조작이 가능한 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이다. 그 자체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네. 저는 여기 위에 뭐 의혹이라는 말을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속 터져 죽겠습니다. 의혹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51.6대 48% 그런 것들은 가정이라고 쳐도 진짜 수대표를 안 하고 전자계산기 전자계표기를 돌려서 조작이 가능한 거를 분명히 나왔는데도 그거를 우리가 인정 안 하고 우리 자신이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제가 좀 열이 받아가지고 또 한마디 합니다. 또 아유 진짜 열받아 죽겠습니다. 그럼 국민들만 고생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부정선거 난무하고 전자대표기 꼭 없애고 수대표 필로 만들고 투표자를 대표자로 만듭시다. 네. 네. 아 우리 안단태님 덕분에 온도가 한 10도 올라갔습니다. 열이 납니다. 의혹이라는데 열받았어요. 됐습니다. 혹시 여기에 정말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신동아 보신 분 있으세요? 신동아 기사 읽어보신 분이요? 네. 정말이에요. 실감 납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 중에 하나 인용할게요. 전자계표가 얼마나 개판이라서 그 사람들이 쓴 말이에요. 개판은 개판이라서 개판 그렇게는 안 썼어요. 그렇지만 뉘앙스가 그겁니다. 한 1300장인가 그걸 이제 세면서 투표 분류기에 집어넣었더니 어떤 경우에는 한 300, 약 한 31%가 뒤집어지더래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아마 그 기자 둘이, 이제 취재 때문에 실제로, 개표장에 실제로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가, 그걸 이제 관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소매수 전자개표에 관련된 이제 선거관리 선관위 직원들이 그게 100% 믿을 수 있다. 아 이거 뭐 괜찮다. 뭐 아주 열심히 막 그러더래요. 근데 점점 해보니까 아까 예처럼 뭐 31%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어떤 이제 기계를 또 도입을 했는데 그 기계에다가 이제 투표 그
여러분들 이제 집회한 거 그걸 집어넣지 마 공중으로 치고 많이 뭐 쇼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 그 직원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기자들끼리 치티티 대고 웃고 그랬다 오더라고요. 정말 한심하다, 한심하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수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그렇게 정확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적어놨어요. 약간 소위 말해서 그 투표지 분류기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개표기 거기서 해가지고 100장짜리 묶음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뭐냐 그 기자들 이야기가 그걸 이렇게 펼쳐보려면은 완전히 바보 병신 취급을 한대요. 기계를 못 믿느냐 시간 없다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분위기는 뭔 거니 이거 펼쳐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옛날 그렇다면 간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규정이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기계 믿으면 됩니다.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 아니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엄청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수계표를 우리 안 대표의 말씀 맘마도 나 왜 수계표를 우리 소임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임에서 속도 뭐 신속성 내지는 뭐 약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성이죠. 그렇죠. 정확성이죠. 그 정확성 때문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트위터 보니까 그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반응을 보여주는 분 중에 보이스피싱 그 피해자가 공동대표 이중열 변호사 아닙니까?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50명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모셔가지고 지금 집단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 피고는 누구냐? 은행이에요. 은행, 신용카드사, 약간 금융기관이에요. 힘 있는 금융기관.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 소위 말해서 그 금융기관들이 당하는 걸 보면은 한심해요. 저도 중국에서 인터넷 뱅킹 때문에 중국 IT가 오잖아요. 그래도 돈 내줘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그 은행마저도 그런 그 전자장치 뭐 그런 것들이 참 뭐 안심이 안 드는데 그렇다면 은행에서 뭐라고 하니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신속성이냐 편리성이냐 정확성이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뭐 피해 당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보이스피싱 흘러갔네요. 정말 그 한 5천만 원 그 피해를 보면은 평생 또 회복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은행에다 놓았을 때 그 돈을 빨리 신속성 때문에 5천만 원 도둑만을 그런 위험 감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좀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성 내 5천만 원 피해가 안 가게끔 은행에 잘 관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맡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기표를 하고 저희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여러분들 표가 2번 표가 1번 표로 넘어가고 해서 엉뚱한 사람이 빨리빨리 해서 신속성에 해서 누구 당선되게 그러자고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정확성 천천히 하더라도 한 장 한 장 수계표를 해서 따지고 그 이튿날 3일 걸리건 5일 걸리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게끔 허자정시 수계표입니다. 맞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유명하신 한 대표님 커피 마시니까 좀 더 기다릴까요? 예, 제가 집회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이 농성장을 살짝 빠져나갔었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 물품을 제가 싣고 왔는데요. 아, 지금 저쪽에 잠깐만 비춰주세요. 예, 서명대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지금 급하게 마련을 했는데요. 요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고라에서 한 22만 명 정도가 수계표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큼왕자님을 그 아고라에 글을 올리신 상큼왕자님을 뭐 아고라나 트위터를 통해서 열심히 찾았지만
이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22만 명이 넘는 분이 서명을 하셨지만 국회에서 그 청원을 받아 안아서 논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국회법상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회에 수개표를 촉구하는 국회법에 따른 청원 규정에 따른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서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명 용지 준비했고요. 또 청원 요지문도 저희가 지금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국회에 빨리 접수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 빨리 접수를 해야 되는데 서명을 받을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행인 것은 인터넷은 안 돼요? 예, 다행인 것은 인터넷 서명은 안 됩니다. 아, 인터넷으로 예. 이렇게 대리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예, 잠깐만요. 예. 그 1월 14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소개 의원 청원을 하려면 청원 소위에 이 청원을 하려면 또 국회의원 한 분이 받아서 이런 청원이 들어왔다 하고 청원 소위에 소개를 하는 소개 의원이 있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청원에 소개하실 의원님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1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께서 서명해 주시는 이 서명 용지를 몽땅 들고 저희가 작성한 청원 요지문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예 청원소위 위원장이신 진선미 의원님께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국회법에 따른 정식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무조건 논의를 해야 되고 이 청원소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다시 행안위에서 또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까지 가는 예 이러한 그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서명을 받아서 1월 13일 일요일까지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그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 모임 예, 요 카페에 제가 양식을 서명 용지 양식을 첨부 파일로에서 올려놨으니까 혹시라도 자발적으로 서명을 주변에서 받아주실 수 있는 분들은 서명을 좀 받아주셔서 1월 13일까지 저희 농성단이나 아니면 그 집회 현장에서 촛불 집회 현장에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서명해 주시는 서명 용지 한 장 한 장 하나도 소실됨이 없이 소중하게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그 민주통합당에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 가장 빠르지만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지금 그 절차는 그 과정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수개표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또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가도 여전히 반응이 없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았을 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18일이 지나도 예, 그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8일 이후에도 국회에서 받아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확정이 된다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해볼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 제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별로 알트가 안 됐어요. 이 우리가 그 수개표 청원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청원을 한다고 제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많이 알트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제 트윗도 많이 알트 좀 해주시고 또 이러한 사안을 예,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셔서 지방에서도 서명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편이나 여기 예. 우편이나 팩스 이런 거는 안 돼요? 예, 우편 팩스 이런 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짧고 또 팩스를 당장 개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현장에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앞으로 우리 농성단으로 보내가. 예, 그래서 서명을 하시면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서명을 받으신 것은 뭐 우편으로 속달로 하게 된다면 개개인이 자기 거를 우편으로 예. 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주셔야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그 서명 용지에는 20명씩 서명을 할 수 있게 제가 양식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한 분 한 분 또 서명을 하실 수 있도록 청원문 유지와 그 양식을 제가 예 또 작성을 해서 카페를 통해서 파일을 카페 공지하도록 한 번만 하겠습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예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이고요. 카페.다음.net1219EF 예, 요런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 모임이라는 예, 이런 카페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지금 그 한겨레 신문에 수개표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뭔지 모르겠대. 잘 모르시겠다고요.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 모임.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 모임. 시민 모임이요. 예, 뭐 부정선거 뭐 요렇게 그 검색어를 치셔도 카페 검색어에서 치시면 예, 저희 카페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많이 해 주시고요. 그냥 지금은 그냥 손님들에게도 모든 거 다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회원 가입하셔서 힘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정선거 진상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한 가지 더 대한문 집회 오후 4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수개표 촉구 집중 집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 13일에는 예 오후 3시부터 바로 지금 이 자리 민주당사 앞에서 또 민주당 점령의 날로 선포해서 그날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이시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 함께 모이셔서 예 수개표 촉구 집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신다는 분이 토요일날 오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면 네. 모아서 올라오실 때 네. 한꺼번에 오면 10분을 네. 받을 네. 수 있다는 공지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서명. 예, 서명을 예, 받아서 서명 용지를 지방에서 올라오시면 예, 네, 가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서명 용지 양식이 있으니까 뭐 지역 요소 요소에 저희 사람들 이렇게 서명대 뿌리셔서 시민들한테 서명 받으셔가지고 그 서명 용지 가지고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예, 혹시 다음 또 자유발언 이어가실 분? 구호를 한 번도 못했어요. 아, 구호를 한 번도 못하셨어요. 구호해야죠. 수급해봐 정식이다. 수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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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표가 정식이다. 수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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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 표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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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 표기 사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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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즉각 당선 부여 소송을 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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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부여 소송을 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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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예 수개표 촉구를 위한 함성 전국 방방곡곡을 울려 퍼져서 그 소리가 민주당 통합당에게 또 문재인 후보께 또 중앙선관위에 또 진짜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 당선자에게 함성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예, 고맙습니다. 조금 더워지셨나요? 예, 다음 자유발언 해주실 분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가방과 스카프라 그러나요? 목도리가 너무 예쁜 예, 우리 여성 시민분 마이크 쓰고 발언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예, 잠깐 오시죠. 예, 예, 잠깐 오세요. 예. 예, 촬영은 별 안 하셨으면 요청하십니다. 아, 촬영? 여기, 그, 왜 나오시게 되었나, 예, 예. 예, 또 무엇을 요구하러 나오셨나, 그런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 아, 멀리 부산에서 오셨답니다. 이야, 와,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저기 이번에 선거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봤는데 저기 그 계속 비슷하게 나가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출구조사에서 전부 다 문재인 후보님께서 거의 되는 걸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투표가 이제 그 대표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얼마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뭐 당선 확실시 된다 하고 그리고 그 수치도 그대로 비슷하게 나오고 해가지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거의 다 문재인 후보를 찍으셨더라고요, 이번에. 네, 그리고 이번에 부산 분들이 의외로 문재인 후보님을 많이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거의 다 그 걱정을 안 하시고 계셨는데 문재인 후보님이 안 되셔가지고 저도 지금 그 선거 한 달 전으로 해가지고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저기 제가 하는 공부를 맞아 해야 되는데 공부할 겸 해가지고 마침 지금 촛불 집회도 한다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오늘 너무 적게 오셨네요. 제가 첫날에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어저께는 못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적게 나오셔가지고 조금 충격적입니다. 제가 아는 카페에도 여기저기 날랐거든요. 오늘 촛불 집회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언론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정권에서 그냥 말해도 되나요? 언론을 너무 많이 통제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촛불 집회에 나오는 것도 방송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네, 방송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지만요.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요. 외국에 특히 뭐 스웨덴 같은 데는 국회의원을 하다가 업무가 너무 과중해가지고요. 힘들어서 국회의원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국회의원 보좌관을 많이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일이 강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스웨덴 같은 곳에는 정말로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투신을 하고 싶으신 분들만 국회의원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시더라고요. 혼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을 하는 게. 그래서 그분들은 중도에 포기를 하시는 것이 힘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3대 업종처럼 힘들어서 포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그렇게 받는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 특혜 받는 거를 그 보여주셨더니만 그분들이 너무너무 보시면서 좀 이거는 충격을 넘어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국회의원들 보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명백하게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여러 가지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묵을 하신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국회의원이기를 포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첫날에는요 이렇게 사전 많이 들락달락거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첫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더 이상은 이분들 앞으로 국회에 나오시면은 찍어주시지도 마시고요. 맞습니다. 네, 찍어주시지 마시고 절대로 찍어주시지 마시고요. 이분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포기한 것 같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를 더 이상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 많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계속 나오신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그 열정이세요.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기에 쉽지 않으실 텐데 이곳까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보아야 하지 않나. 또 이러한 요구들을 정말
그 저같이 상습 시위꾼이 아닌 그 시민 여러분들의 그 이런 그 수개표를 촉구하는 이런 그 높은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받아 안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스웨덴의 국회의원들 그분들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너무 많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난 모 국회의원이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국회의원 특혜나 누리고 있다고 맨날 욕만 해대고 믿어주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행정부 있잖아요. 뭐 공무원들에게 어떤 뭐 자료를 요청하고 그래도 무시하고 잘 안 주려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말고 좀 믿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아니 왜 우리가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특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국회의원들이 비리, 부패 이런 데 연루되지 않고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유권자들만 바라보고 야당은 야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면 특혜가 좀 있을지언정 우리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국정을 맡은 예 그런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 서고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하고 눈 마주치신 분.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앞에 나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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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순서에 좀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주에서 온 그 유 의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카페 닭당무라고 제가 하나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선거 당일날부터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도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고 있을 때에도 투표 여론조사에서 투표율이 70%만 나오면 50만 표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는 영국의원들의 거의 하나같은 기사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 당일날 투표율이 75%를 넘었고요. 선거 전날 그 비공식과 공표된 여론조사 투표율을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이 박근혜를 추월했다는 그런 그 기사들이 제보들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일단 좀 의문을 가졌었고 그리고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그 제가 봤던 정편에서 박성규 대변인이 국정원 여직원 그 의혹이 불거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이면 이건 그러니까 당선 무효감인데 어떻게 새누리당에서 또는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이런 국정원 대선 개입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한 걸 보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일단 중요한 거는 뭐 국정선거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무효만은 확실하니까 일단 그 당선 무효라는 걸 가지고 카페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좀 그 제가 말하고 싶은 본론은요. 어디서 그러니까 트윗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은 분들의 어떤 반대 의견을 보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여기 민주당 통합사 민주당사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당선 무효 소송을 민주당이 내어달라고 요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개표기 자체가 그 이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이 되었고 또 그것이 정착된 것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것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 오히려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그 전자개표기를 믿을 수 없다고 반대해왔던 분들이 지금 새누리당이고 또 그리고 그 우리가 항상 뭐 일별충이냐고 싸우는 그 보수 신념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불과 이번 그 18대 대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전자기 표기를 쓰지 말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법원의 어떤 그 서류과 대처하신 분들도 다 보면은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전자기 표기의 신뢰성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있는 집단이 정치 사회권을 통틀어서 민주당인데, 민주당 앞에 와가지고 지금 전자기 표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검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게,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촉박한 시간에 실현성이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왜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서면 안 된다고들 말씀하시는지, 문재인 후보가 이 수기표에 대해서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 나서는 것이 문재인 전 후보를 주원 죽이는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된 주장만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이유를 좀 더 심도 있게 듣고 싶고요. 저는 절대 문재인 전 후보가 이번 소송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정계에서 제기 불능할 정도로까지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나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1470만 확정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 1470만 그 유권자들, 문재인 후보 지지하신 분들은 문재인 후보가 부정선거 당선 무효 소송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절대 되물 들으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후보님께 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졸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또 그 댓글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전자기 표기 글을 쓰는 게 2003년인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쓰던 업체에서 바뀌면서 주한비 시스템이라는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납품, 그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선관위에 그 제품을 납품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별 볼일 없는 조그만 벤처 기업에 불과해요. 그런데 선관위에, 그러니까 이번 그 저희가 쓴 이 전자기 표기를 납품하면서부터 보면은 엄청 그 계열, 밑에 있는 계열사는 그 얼마 후에 코스닥 상장도 됐고요. 지금 주한비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 들어도 그 인터넷에서 본 건데 그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설령 정말 이번 그 우리들의 어떤 청원에 그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 수검표를 하게 되건 안 하게 되건 전자기 표기에 오류가 드러난 이상,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고 또 이 제품이 선관위에 조달될 수 있게끔 된 과정들을 명백하게 청문회 건 특검의 걸 통해서 밝혀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야를 막론하고 그것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정말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무응답, 그러니까 정말 어리부중식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나온다면은 더더욱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 의원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그 여태까지 들었던 발언 중에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발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선 문재인 후보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 주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께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신다 하더라도 설령 저들로부터 역풍을 맞는다 해도 그 역풍은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1470만 명 모두가 뒤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맞을 역풍을 맞받아칠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서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뭐 크게 말씀은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후보께서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민주당에서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자유발언 부탁드린 분 계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동에서 온 인지 어머니입니다. 저는 사실은 안철수 씨를 지지했었는데 이번 대선 상황을 보고 좀 많이 충격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고요. 이번 대선 부정 수거표 수건폐하는 걸로 수거표하는 거 뭐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나라도 아니고 민주통합당의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수정, 대선, 스케이퍼, 수강표로 실시합시다.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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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기가 모인 것은요, 제 생각에는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모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사권은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새누리당의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건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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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표는 여기 민주통합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건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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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간단히 얘기할 거고요. 여기 얘기 마칠 거고요. 너무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 말씀 안 하신 분, 다른 분도 여기 나오셔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어떤 달변가의 그 연설보다도 더 감동적인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부에서도 오시고, 좀 카메라 좀 잠깐 비춰주세요. 그냥 울컥합니다. 예, 울컥해요. 예, 그 보행이 불편하신데 그 보행기구에 의지해서 또 이렇게 나오셔서 촛불 들고 계신데요. 이 대목에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안 좋으셔서 지금 이끌고 나오셨네요. 정말. 도둑맞은 내 한표 수개표로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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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맞은 내 한표 수개표로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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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조금 불편하시지 않다면 그 발언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쪽에서 하셔도 괜찮은데 마이크를 그쪽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 좋으신데. 아, 또 다른 분 혹시 발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 안 내려가셨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대요. 관계성 쇼쇼. 오늘은 카스타드 갖고 오셨어요. 저기, 제가 그 5.18 광주민주항쟁 때 김밥을 싸고 어제 샌드위치를 쌌는데 트위터에 벌써 샌드위치 최고 맛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네. 감사했는데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 5.18 광주 사태는 18년 박정희 정권하의 연장선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독재자의 딸 스톰맨의 딸은 5급 공무원도 시험을 못 친답니다. 아,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거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그 트위터에 많이 올라와 있는 그 저기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을 떠나서 몇 년 동안 해외에서 봉사활동하다가 이번에 또 투표를 실시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한다 그래서 마침 또 들어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또 한 번의 민주화가 정말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가 형성될 것이라는 그런 아주 확신이 있어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시작되고 2시간도 채 안 돼서 당선 유력 뭐 이런 게 떠올라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오래전에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새벽까지 계속해서 수건표를 했거든요. 그때도 기계가 그렇게 발달하지는 뭐 그렇게 기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를 움직이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기계를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손이 아니면 기계를 작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1470만이라는 그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그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정북 좌파, 저는 정말 그 정북 좌파라는 얘기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정북 좌파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5.18 폭도가 아니에요. 우리 집 그 제가 조선대학교 밑에 살았는데 그 밑에서 매일 밤 학생들을 잡아다가요 저녁마다 밤에 총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증언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걸 트위터에 보니까 뭐 폭도들에 의해서 계속 그 저기 뭐야 거짓으로 저작된 일이라고. 그건 저작된 거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 옥상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옥상에다가 군인들이 그 저기 기관단총을 설치해가지고 한 400발을 쐈어요. 20분 정도. 무려 4,122명이라는 강주 사람, 전남에 있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중에는 아직까지 제가 아는 후배도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민주화입니까? 국민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여기 경찰관들도 이 모든 분들 우리 혈세로 다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살면은 적어도 국민이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못했으면 이제라도 국민이 의혹을 이렇게 밝혀달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그게 양심이 있는 민주통합당이라면 이미 새누리당은 작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한 번에 피를 흘리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백성들은 차지철이가 그랬다야 돼요. 군경동에서 100만을 밀어버려도 되겠다고. 그 중에 100만 중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전원성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소중한 거예요. 누가 여기 나와서 자기 시간, 자기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요. 아침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올까 말까. 우리 딸도 엄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몸이 너무 아파. 그래 오늘 제가 그 샌드위치를 결국은 싸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현장에 이거라도 동참하지 않고는 제 양심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견디지를. 제 양심이. 다른 것 다 놔두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혈세로 밥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정작 선거할 때는 그냥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수십 번씩 절을 하고 부탁합니다. 한 표 부탁합니다. 한 표 부탁합니다. 진정성이 있었어야 돼요. 진정성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것은요. 우리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정성을 보여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는
됐다면 1470만 더 정정당당하게 거기에 수긍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저희는 저희 세대는 이제 얼마나 할 날이 뭐 더 적지만 남아있는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왜곡되고 거짓된 거, 위선적인 것을 먹이고 가르치고 해야 되니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제 구호를 한번 저도 잘 못하지만 한 번만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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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수권편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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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오신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광주 항쟁의 그 학살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셨던 예, 그 증언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서 예, 민주당이 예, 각성하고 또 수개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예,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음 발언하실 분 막 저기 했더니 또 벌써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십니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제가 어제 왔다가 오늘 또 만나요 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서 일을 보다가 도저히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늦은 시간이어도 이렇게 왔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이 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거에 너무나도 집중돼 있었고 정치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이정희 후보가 계속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정희가 진짜 빨갱이에요? 물어봤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너는 그 말을 믿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뒤통수를 딱 때렸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한 2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가 이제 북한에서 2년쯤 안 됐을 거예요. 얼마 됐는데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로 이렇게 승계가 된 이후에 저기 북쪽 끝에서 학생들이 곰세마리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곰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이 노래 있잖아요. 그게 유행가처럼 번져가지고 수색을 하고 학생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날 생각할 때 저도 고등학생 다니는 딸이 둘 있는데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광려형 교육감 자기 선생님이 그랬대요. 광려형 교육감은 학생 그 생활 기록부조차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박근혜 후보가 지지하는 FTA를 나는 찬성한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의 민주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를 나는 지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가서는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네.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는 거 그게 생산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수개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자기 소신 발언을 할 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건가 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인이 공부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배워가고 전파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고라에서 그 부정선거 법원에 접수했잖아요. 접수를 하신 분이 직접 글을 쓴 걸 읽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직접 선관위까지 방문을 해서 선관위 담당자한테 구체적인 이제 정보를 이렇게 서류로 요구를 해서 몇 가지를 받았는데 아주 요식적인 그런 것들만 제시를 했다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그 법을 손질을 해가지고 투표용지 다 아실 거예요. 한 달 있다가 폐기하는 거, 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 6개월 있으면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투표용지를 이제 수능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이나 작은 그런 비인가단체에서 시험을 치르더라도 그거를 비밀로 해가지고 어느 한 기관에서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각 선관위마다 자기 그 지역구에 필요한 만큼의 투표용지를 각각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 국민은 5천만인데 몇 장이 복사가 돼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투표한 게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이미 준비한 것들이 또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 표가 정말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심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 지켜보면서 어제도 어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조직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 민주당 존경스럽습니다. 이 땅에 정말 친일파가 득세하고 민주주의가 정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민주주의 해왔습니다.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정말 부산이나 대구 유세에 가서 연설하는 거 보십시오. 그 많은 물결과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정말 그때에도 이미 젊었을 때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일이 그 전에도 있었고 또 박원순 시장 선거 때도 있었고 계속 반복해오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이런 작은 모임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정말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 MB 정권도 인터넷을 굉장히 무서워했잖아요. 인터넷을 될 수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선거운동 못하게 하고 이번에 투표 인증샷을 할 때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이거 표현의 자유잖아요. 뭐 2번 찍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1번 찍었어도 무의할 수 있는 거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도 표현의 자유 너무나 억압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가 저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민주당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니까 미워하잖아요. 그죠? 민주당도 전통이 있는 당이고요. 정말 그 역사를 무관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그런 당이니까 좀 더 이제 우리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고요.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들으니까 목소리가 진짜 되게 웃으신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순서가 밀렸어요.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모임에 여태까지 며칠 와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발언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제 여기서 분명 동영상을 보신 분들 내실 겁니다, 아마. 네. 출근 34초에 동영상을 지금 플레이만 하면 거기만 딸려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저께 찍어놨어요. 어저께 분명 플레이 했던 게 지금은 아예 안 됩니다, 앞에가. 한번 잘 보십시오. 아, 이걸 손을 댔나봐요. 저도 지금 안 돼요.
여기서부터 아니 목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땀보다 돌렸어야지 지금. 그리고 5분 넘으면 아니 5분 넘으면 나옵니다. 이게 많이 그러니까 앞을 잘라버리고 뒤만 남기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개인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 개인자는 유튜브에 올라간 거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거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동영상을 어떻게 올린 거를 앞을 다 없애버리고 뒤만 남긴다는 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앞판을 잘라 먹었다는 얘기죠. 예. 왜 앞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제 거구나? 예, 어저께 분명 이거 플래시켜서 다들 보신 건데, 지금 또 하려고 했더니, 어저께, 안 됩니다. 어저께 찍어놨어요. 문제가 없으면 안 잘랐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MBC에서 올려놓은 건가요?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MBC 걸 탭트해가지고 누가 올려놓으신 건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걸 이렇게 펴가지고 온 건데, 저는 지금 유튜브 안 들어가지고요. 네. 다음 팟도 안 들어가지고요. 그걸 말씀하세요. 아까 아프리카 TV에. 아니, 저 파일을 네. 방송부사에서 다운받아서 그 유저가 올린 거 아니에요? 그쵸, 유튜브에 올린 거. 그걸 어떻게 방송사에 잘라요? 자를 수가 없죠. 이미 다운받은 파일인데. 어저께 우리가 봤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저께 다 본 건데. 우리 어저께 봤던 거예요. 사용을 했는지 네. 잘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손을 대고 있다는 유튜브 안 들어가져요. 유튜브까지 네. 그 조작을 하고 있다는 구글로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1분 35초부터 그 동영상이 나왔는데 안 나오죠. 지금 저는 어저께 가장 중요한 선관위 자료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기 시건 목사님하고 한영수님하고 어저께 인터뷰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선관위 자료도 나오고 완전 핵심이에요. 보세요. 시간은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영상이 안 나오고 지금 MBC만 나오고 제 방송국에조차 지금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렇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모신 분들도 난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실제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아 저는 그거 하는데. 이해를 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이 예. 당해봐서 이 말하면 안 믿으실 건데요. 저는 강남을 때 예. 제 영상을 마이크 예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예 짧게 해주세요. 제가 길인가요? 저는 강남을 때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제가 강남을 영상을 한번 인코딩을 해서 뒀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까맣게 되면서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켰더니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영상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본이 없었다면 그 강남을 영상도 영원히 저 나라로 갔었을 거예요. 저 하늘나라로. 근데 원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바보들아 원본이 있었다 하고 그거를 제가 쓰고 썼지만 다시 인코딩을 해서 그래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우리 분명히 봤던 영상인데 이 앞에가 진짜 잘려져 있네요. 어저께 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막 그거 여기 모여갖고 막 보고 있었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시골 목사님하고 한영수 전성권 노조 위원장님하고 생방을 했습니다. 그걸 아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 178조가 수개표가 원칙이다. 그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개표는 선거위에서 주가 될 수 없는 걸 쓴 거기 때문에 불법 부정선거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지금 그 대한민국 영상하고 이 영상하고 이게 확산이 되면 안 된다고 느꼈나 봐요. 지금 분명히 제 방송국에도 올리고 와서 여기서 보려고. 그래서 지금 생방이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제 방보다는 생방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보려고 했는데 제 아프리카 TV 방송국에도 영상이 안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인코딩이 네, 이게 계속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저는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이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던 동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변환 중으로. 근데 그 상관이 서버 교체한다는 얘기는 그럼 아, 예, 선관위 서버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요번에 또 선관위 서버를 교체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선관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밝힐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부정선거를 밝히고 전자개표 없애고 주동자를 차단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이 안 되면 부정선거가 또 되고 또 되는 일이니까 이 부정선거는 여러분들 꼭 파헤쳐야만
이번에 얼마 안 남은 4월달 보궐선거 있거든요. 보궐선거는 전자개표 쓸 수 있습니다. 왜 쓸 수 있냐면 양당이 합의를 하면 쓸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전자개표 전혀 안 되는데 지금 민주통합당하고 새누리당하고 뭐 이렇게 쓰기를 합의를 했는지 그런 얘기가 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못 나서는 건 알지만 아까 열받아서 얘기 드렸죠. 그걸 시인하고 이렇게 부정선거로 간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나서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고요. 이 4월달에 보궐선거 돌아오는데 전자개표 합의하에 쓰게 되면 도로함이 터버립니다. 개표,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입 아프게 얘기하셨던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고 요번에 총선에서도 그랬지 않아요? 거의 빈둥빈둥했는데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다 그거 아시죠? 박빙이라고 그랬어요. 대선도 박빙인데 다 넘어갔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작이 가능한 거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썼고 지금 우리 영상을 저는 영상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영상을 또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곧바로 울분을 하시잖아요. 내 영상이 안 올라가거나 막히거나 저는 오늘 아침 내내 유튜브를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유튜브를 올려야 최대 올리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 인터넷 그 글로 해서 하면 다른 창까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아침을 다 보내버렸어요. 영상 인코딩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구글로 해서 들어가면 유튜브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막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들이 쫄은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 쫄아있는 세력들이 이 영상도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꼭 이 부정선거의 핵심은 수개표를 안 하고 정식인 수개표를 안 하고 전자개표 불법인 거를 써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열받아서 말했죠. 부정선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자체가 예,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벌써 9시가 다 돼갑니다. 예, 그래서 예,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나 그 트위터에 별로 저희들 집회하는 그 모습의 사진이 별로 안 올라가는데 사진 찍으신 분들 카페에도 좀 올려주시고 예, 트위터에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 여기서 국회 청원에 필요한 서명 꼭 해주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개표가 정식이다! 수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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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표가 정식이다! 수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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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당의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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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당의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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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도 될 수 있겠죠? 네! 예, 오늘 못 나오시고 지금 인터넷 생중계 따뜻한 아랫목에서 보고 계신 분들 내일은 좀 나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에서도 잘하세요. 맨 3시인지 5시인지 헷갈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다시 예, 토요일은 4시입니다. 4시라는 거.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토요일은 4시입니다. 대한문입니다. 예, 토요일 대한문 4시. 일요일 민주당 사업 3시입니다.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하셔야 돼요. 예. 아무리 트윈 많이 해도. 그리고 네. 대한문에 오실 때 서명 예. 용지 예. 다운받으셔서 예. 서명하셔가지고 갖고 오시면 빨리. 강도를 높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니까 토요일은 4시에 대한문 앞에서 모이고 일요일은 3시에 민주당사 앞으로 모이시는 걸로 예 평일은 7시입니다. 예. 카페 한번 더 홍보하시고 예, 토요일에 갖고 오실 분들은 다 갖고 오라고 예, 다시 한번 예, 국회 청원에 대해서 예, 국회법에 따른 그 청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아고라에 우리 22만 명 정도 서명해 주신 그것은 예, 청원 절차에 합당하지 않아서 또 그게 또 접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돼서 서명을 현장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 모임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서명용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계신 분들, 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 서명용지 양식 다운받으신 후에 출력하시고 복수하셔서 뭐 각 지역 어느 뭐 도시 사람들 많이 유동인구 많은 이런 곳에 서명대 차리셔서 현장에서 서명 받으시고 그곳을 예 저희 민주당사 동성단이나 그 대한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서명용지 하나하나 소중하게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날 서명 받으신 거 갖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날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일요일 날도 여기 현장에서 또 서명 받을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어저께는 이렇게 해서 잠깐만 처음으로 좀 다 돌려봐봐요. 처음에서 한 8분을 좀 돌려보세요.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개표 방송 처음이라고 하면 이거 나오다가 곧바로 영상 나오고 전자개표기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또 이분께서 3분이 지나고 이거 지금 7분으로 넘겨보세요 한번. 이거 7분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 7분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7분. 분명히 우리 어저께 막 개표기로 돌아가는 거 보고 이거 없네? 아무것도 없는 게 막 돌아가네? 막 이렇고 예, 무슨 표가 돌아갔네? 8분에서 예, 8분 정도에 이제 8분 33초 아직 안 돌아가고 이제 나올 거예요. 8분 좀 지나면 나올 거야 이제. 지금 8분이 지나도록 MBC 개표방송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이것도. 아직도 안 나와. 8분이 지나도록 MBC 개표방송만 나오고 있어요. 정리 좀 하고 살려주세요. 9분이다. 9분 넘었다. 9분 6초 7초 8초, 9초. 아직도 안 나오네. 14초, 15초, 16초, 17초, 18초. 왜 안 나와, 아직도? 와, 개표 방송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 확실. 9분 30초 확실히 뜬대. 이게 몇 시야, 몇 시? 9분 30초 제가 말이 되냐고 딱 여기서 이게 몇 시죠? 맨 처음에 원래 이 남자가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확실 뜬 때가 몇 시지? 확실 뜬 때 시간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51.6 예, 확실 이렇게 떴어요. 일부러 확실에 맞춰놔버렸네. 51.6에 와 이거 51.6에 딱 맞춰놨네 진짜. 대단하다. 어저께 본 영상에는 앞에 전자개표기가 돌려지는 영상을 저희가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홈표 나온 것을 보고 있었었는데 오늘은 영상이 삭제가 되고 거의 10분간을 개표 방송합니다 하고 확실히 뜨고 51.6% 확실 이게 떴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맞춰놨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무섭습니다.